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제 이 혐의가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뭐 당무를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주 법정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수사가 줄줄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 정도,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예,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제 법정에 가는 것은 고 김문기 씨와 벽형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격주로 금요일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검찰에 추가 기소가 있었던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 사건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은 매주 한 번 걸로 피고인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다른 게 뭐냐, 끝실한 표시해 봤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 가운데 428억을 약속받았던 의혹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예, 기소글이고, 예, 그다음에 김용 씨가 2021년 4월부터 8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도, 예,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돈을 800만 원 대납시킨 거, 예, 이 혐의에 대한 것도 수사 중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 호텔 건설 사업, 예, 백행동 용도 상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때도 불구하고 여기 금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속 미루면은 다음번은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감옥 왕창 보내고 모든 걸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거죠. 뭐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예. 뭐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예. 너희들이, 예,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나를 너희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감방에 못 보낸다는 겁니다. 예. 그런 계산을 뭐 이 사람들이 다 빠꿈이지 않습니까? 빠꿈인데 뭐 그런 계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